Korea. I have to work for them. Even I have to offer my life. So what I mean is, we priests do not have to be afraid of being killed. We have to make a sacrifice for the poor and oppressed people. 무신부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가족들 중에 몇 사람이 자살했을 거예요. 세상 살 의미도 없었을 거예요. 문정현은 인혁당 사건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끈질기게 밝히고자 했다. 그것은 그 시대 많은 지식인들에게 하나의 숙제 같은 것이었다. 결국 시인 김지한은 인혁당 사건이 조작됐다는 글을 신문에 실었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문정현은 구속된 김지아의 구명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3년의 실형을 살아야 했다. 나하고 관련해서 그 함세웅 신부하고 문규현 신부하고 신현봉 신부 그런 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옥중재판을 할 때 그 감옥 안에서 그 방에 그 수갑이랑, 수갑은 참나. 하여튼 문신부가 그 파란 옷을 입고 들어오는 거 봤습니다. 그 이전에 지주교님 그 푸른 옷 입은 것도 봤고, 근데 뭐랄까요. 죄 많은 사회에서 그 좀 가로먹는 것이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막아주고 대변해주는 신부의 역할이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그렇게 푸른 수의를 입고 나타나니까 그 자체로서 하나의 굉장히 그 웅변적인 그 상징성이 있죠. 나 자꾸만 그 생각을 했어요. 그 뒤로도. 79년 12월 유신은 막을 내리고 구속됐던 문정현도 푸른 수의를 벗었다. 그는 다시 교회로 돌아가고자 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5년 전에 문정현이 아니었다. 세상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광주 학살 직후인 82년 신부 문정현은 전주 중앙성당에서 교사들과의 시국토론 모임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정부는 이 모임을 이른바 오송해라는 간첩사건으로 각색해 발표했다. 사건의 발단은 두 권의 시집이다. 오적과 병든 서울. 지식인들은 그때만 해도 소위 금서였던 이 시집들을 읽으며 병든 현실을 고민하고 토론했다. 그러나 경찰은 단지 불온 서적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간첩으로 몰았고, 고문과 허위 자백을 통해 오송해라는 간첩 사건으로 날조했다. 당시 저희들은 교사로서, 방송인으로서 독재정권에 적극적으로 맞서지는 못할지언정 4.19와 5.18 일영제를 지내고, 그리고 그때 그 드물게 출판되는 인문사회과학 서적을 이렇게 읽으면서 사회현실을 비판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길러야 되겠다. 이런 것이 저희들에게 고민이었죠. 1심 판결의 대부분은 석방이었다. 그런데 검찰의 항소를 통한 2심 판결에서 9명 모두에게 최고 7년의 실형이 떨어졌다. 경찰의 조작극은 그렇게 종결되는 듯했다. 그러자 문정현은 전주 중앙성당 앞에 대형 플래카드를 내걸고 오송해 사건이 정기고문에 의한
조작극이라고 폭로했다. 그때 이제 공안 정보 수사 당국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무신부님한테 그 뭐랄까 협상이 들어왔다 그래요. 그래서 신부님 다 좋은데 그 전주 관문에다 그렇게 이렇게 그런 걸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아이 사람들아 죄 없는 사람들을 그 눈 없는 사람들은 누군데 석방을 시켜. 그러면 당장 그거 철거를 하겠다. 그러니까 정말 석방을 시키면 철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시키라고. 그러니까 그 석방을 조건으로 해서 그 철거를 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안 시켰거든. 말로만 속여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당시 그 안기부 그 사무실로 이렇게 그분 말씀이 쳐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예. 군사독재의 서슬이 퍼렀던 50정권 초기 약속을 어긴 데 분노한 문정현은 국가안전기획부 전북지부장실로 쳐들어갔다. 풀기로 약속했어 안 했어? 안 했다. 아니 다시 한번 묻는데 8월 15일 이전에 풀기로 약속했지 않느냐? 증인도 있다. 아 신부님 아니 음모로 뭐 이거 확실히 대답해라. 아 뭐 다시 한번 묻는다. 그렇게 약속을 했냐 안 했냐? 그런 약속을 제가 어떻게 그래서 그냥 책상이고 화분이고 다 뒤집어 버리거든. 화분으로 침을 그냥 꽝 깨지고. 그것은 정보기관 역사상 유례가 없던 사건이었다. 이는 당시의 폭압적인 공권력 앞에 무력한 한 개인이 사지의 직을 걸고 저항한 것이다. 그리고 이때부터 문정현은 공안당국의 감시망 속에서 별명 하나를 얻는다. 깡패 신부가 그것이다. 지난 90년 윤석양 이병이 폭로한 보안사의 사찰 대상 개인 카드에서 개인 번호 169번 문정현은 전북 지역의 대표적 문제의 인물이자 요주의 인물로 분류되어 있다. 공안당국의 감시망 속에서 문정현은 스스로 깡패 신부이기를 자청했고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의 현장에서 그들의 권리를 부르짖으며 80년대를 건너왔다. 그는 신이 창조한 모든 인간은